자, 우리 기준님을 보자면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없다. 사랑도 그닥 많이 받고 자란 사랑이 아니다. 그래.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자수성가를 해야 돼. 자수성가해서 내가 몸을 움직여야지 내가 집에 가만히 앉아서 놀면 속이 답답해서 못 살아. 맞아요. 자, 그리고 집안에 본인 이제 우리 기준님 10대 15, 16, 17대 신바람 조상바람이 불어서 엄마가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공부도 안 했지만 뭔가 다른 거 기술도 없었고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냥 칠랄래 팔랄래 아주 돌아다니면서 놀았댄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해놓은 게 없다 보니 지금 와서 생각하니 내가 뭐 했나 싶고 내가 뭔가 기술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낫게 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 근데 결혼을 일찍 했나 봐 엄마가. 결혼 서른하나요? 서른하나? 네. 응. 자, 엄마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나마 내가 살려고 결혼을 했대. 뭔진 모르겠어. 이 남자가 너무 좋아요 막 그게 아니고 내가 살려고 결혼을 했고 이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나마 엄마가 조금 잠잠해지나 그랬어. 근데 엄마의 이 신바람 조상바람은 엄마 친정. 친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뒤집어지고 엎어졌댄다. 그래서 이 조상의 공덕도 끊어졌고 내가 이 조상의 신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많이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맞아요. 힘들다 그래. 몸은 건강한 것 같다면 속으로 골병이 들었다 그러셔. 네. 그리고 엄마는 남자로 인해서 고력이 많다. 주변에 남자가 꼭 뭐 내가 누구를 만나요 애인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자 때문에 엄마가 항상 뭔가 일이 생기고 힘들어진다 그러셔. 그리고 우리 이 대주님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대주님은 몸으로 움직여서 몸으로 일을 하는 일을 해야 되고 이 양반도 특별히 우리 대주님도 기술이 있다든지 가만히 한 곳에 앉아서 일하는 걸로는 안 보인다. 맞아요. 성격이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몸을 막 움직이는 일을 해야 되고 어디론가 막 떠돌아다니는 일을 해야 되고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채씨 대주님도 성격이 대쪽 같다. 아주 막 욱함도 되게 심하고 신랑이 대쪽 같아서 기다려봐요. 대쪽 같아서 내가 아닌 건 죽어도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남하고 이렇게 잘 섞이지를 못해.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대. 가만히 앉아서 하는 직장을. 그리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오히려 못 지내는 게 더 많아. 주변에 사람이 없어. 네, 맞아요. 자, 그리고 우리 기준님은 뭐 이렇게 도화살도 있고 하지만 엄마한테서 나오는 거는 왜 술을 먹고 또라이 짓을 하고 돌아다니지 엄마가? 술 먹으면 내가 아니다 그래. 친정 엄마요? 아 저요? 네. 저 지금은 술 안 먹은 지 됐고 젊었을 때 좀 방황을 많이 했어요. 술 먹으면 엄마는 또라이가 된대. 네. 그래서 나도 아니고 신도 맞아요. 아닌 신을 빙자한 술노름을 했다 그래. 누구한테 어쩌고저쩌고 술 먹고 얘기를 한 게 많다 그러셔. 맨날 술 차면 벽 보고 얘기하고 그리고 술 깨고 나면 내가 미친년인가 싶고 네. 내가 돌았나 싶고 나 신 받아야 되나? 혼자서 왜 생쇼를 하고 앉았댄다. 근데 그거 받아갖고 그것 때문에 신 받을 것 같으면 다 무당이 돼야 됐겠지? 근데 우리 엄마가 왜 마음속에 이렇게 한이 많니? 뭔가가 내가 참 내 마음대로 풀리는 것도 없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없었지만 내가 딱히 뭔가를 하고 싶었다가 없어. 그저 누군가 돈 많이 벌어다 주면 돈 쓰면서 막 돌아다니고 싶은 게 우리 기준님이다 그러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닥 그렇게 형편이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근데 우리 여기 대주님이 2, 3년 안에는 늦겠다 그래 지금. 많이 안 좋아요. 늦겠다 소리 나온다 그래. 지금 근데 우리 대주님도 책임감도 강하고 내가 낸 데가 있고 내가 남잔데 책임을 져야지 한 가정을 이끌어가야지가 있다 보니 내 몸 아픈 거보다 일단 일을 하는 거예요 우선이다 그래. 근데 아파도 아프다 소리를 안 한대. 네 맞아요. 근데 몸 많이 안 좋대.
네, 많이 안 좋아요. 아주 많이. 모아진 돈도 없어요, 솔직히 통장에. 그러니까 신랑은 병원을 가도 돈도 문제고, 그러니까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을 가도, 그치, 무슨 본인이, 병 나올까 봐 네, 걱정이야. 본인이 병원에 가면은 그래도 좀 편하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 가도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을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 작은 병을 키워서 큰 병을 만든다 그래. 그러니 미리미리 가서 조금 건강 검진도 받고 관리 좀 해라 그러셔. 그래서 이 아빠가 지금 버티고 있다 그래. 지금 저희 신랑이 제일 안 좋은 쪽이 어느 쪽인가? 상체 쪽, 여기 폐나 이런 쪽인 것 같은데. 허리도 그렇고. 이렇게 장기침도 좀 많고. 예, 맞아요. 이게 많아. 본인이 신랑이. 지금 저한테 자기가 지금 약간 폐암 초기 느낌이 든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리고 관, 아유, 이봐. 관절. 허리, 무릎. 네. 이런 쪽으로도 무리가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계속 이게 많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검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기관지 쪽으로 폐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들어온다. 아, 그러니 그렇게 병원을 가라 그래도 저랑 맨날 싸워요. 본인은 안 간다고. 가서 큰 병이 나올까봐 걱정이 되고 지금 내가 만약에 아프다 소리 들어서 들어 누우면. 이 가정을 책임질 사람이 맞아요. 없다 그래. 우리 대주님은 우리 기주님이 나가서 일하는 것도 싫고 내 집안에서 되게 많아요. 응, 집안에서 내 여자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주님이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 좀 끼를 부리고 다닌다 그러셔. 저 요즘 많이 자제하는데. 요즘 많이 자제하지만 끼를 부려서 어? 끼를 부리고 돌아다니면서 뭔가 흘리고 다니는 게 있다 그러셔. 그래서 남편이 나 내놓고도 불안하다 그래. 왜 내 눈에 이렇게 이뻐 보일까 그래. 그래서 불안하시대요. 그러다 보니 못 나가게 하는 것도 있고 내가 남자라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게 더 강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서 이 아빠가 누워서 못 일어나면 엄마가 뭔가라도 해야 되잖니. 근데 지금 크게 내가 기술도 없다 뭐도 없다 그러면 준비는 하면 되는데 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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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만 있지 뭔가를 딱 체계적으로 내가 뭘 해서 뭘 준비해서 시작을 해봐야 되겠어 라는 마음이 없어. 막연히 돈은 벌고 싶고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막연하게만 생각을 하고 있지 뭔가 내가 움직여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없단 말이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좋아하는 것도 없어요. 내가 관심 있는 것도 없어요. 그죠 엄마? 근데 엄마도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건 되게 좋아를 한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되게 잘해. 그래서 그 사람 상대하는 장사 같은 걸 하면 좋아요. 장사가 엄마한테는 맞아. 그래서 엄마 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뭐 이렇게 예쁜 척하고 있는 것보다 안 맞아요 저랑. 나가서 그래서 가사도움이라는 걸로 움직이고 오히려 시장판이 엄마하고는 맞아. 어, 맞아요. 막 복적지근하게 막 얘기하는 이게 엄마하고 맞다. 그러니 그쪽으로 장사를 한번 알아보는 게 엄마한테는 장사 쪽에서 엄마가 한번 알아보고 둘러봐서 내가 뭔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팔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것 쪽으로. 그런다고 엄마가 식당 같은 건 아니다. 네, 식당도 못 나가게 신랑이. 식당은 아니니 엄마가 같이 할 수 있는 건 장사 같은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준비를 하세요. 지금. 지금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라도 뭔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아 내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그래서 마음 놓고라도 치료라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 사람은 더 아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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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주 같은 경우 계속 일을 해야 할 거야. 그쵸. 그러니 엄마가 준비를 해서 쉴 수 있도록 도와줘. 그 장사를 만약에 제가 하게 되면은 어느 쪽으로 해야 저한테 맞아요? 장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어떤 어느 말을 많이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쪽으로 장사를 해야 저한테 더 맞아요? 뭐 화장품 장사도 있고 화장품 엄마하고 안 맞아. 그 어떤 게 맞아? 엄마 이쁜 척 못 하잖아.
네,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안 돼. 네, 성격이 또 거짓말도 못해서 뭐 이거 받으면 좋아야죠 이런 거 못해요. 네. 그리고 엄마는 뭔가 물건이 있어도 그게 나쁘면 아 오늘 별로 물건이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야. 네. 그래서 뭔가를 팔아야 돼. 과일이나 아 과일 같은 거. 아 그런 거 하면 그리고 엄마는 뭐 먹는 거 파는 건 잘해. 저 먹는 것도 좋아해요. 어 그런 거 파는 건 잘한다고. 그래서 아, 그럼 그런 쪽으로 응. 요새는 뭐 밀키트 이런 거 해갖고도 만들어서도 무인 판매대처럼도 많이 하잖아. 네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뭔가를 팔아야 돼. 근데 무인 판매대는 엄마하고 안 맞고. 그럼 직접 마주치면 엄마는 이게 좋잖아. 내가 하고 싶잖아.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돈만 갖고 가는 건 엄마 성격이 안 맞아. 안 맞아 진짜. 그래서 뭐 물건이 좋으면 오늘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뭐 생선이든 과일이든 그런 식으로 아. 엄마가 뭔가를 막 권해서 팔 수 있는. 돈을 신랑이 못 벌었다 소리는 안 해. 그쵸 그쵸. 저한테 과분하게 벌었다고요. 어. 엄마가 그 돈이 다 세고 맞아요. 내한테 남아있는 게 없어. 맞아요. 근다고 우리 엄마가 막 사치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막 그런 것도 아니야. 뭐 명품을 막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여. 돈은 어디론가 줄줄줄줄 세. 돌봐야 될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복잡니. 그러니까 생각이 되게 많아요. 자, 미래를 준비하세요. 네. 제발. 네. 그 지금 있는 가물로는 네. 무당도 못 됩니다. 아, 제가 그게 있긴 있는 게 맞잖아요. 네. 친가 쪽으로. 시댁에서도 들어온다 하지만은 시댁보다는 친가 쪽에서 들어오는 거 있어요. 아, 네. 근데 그걸로는 무당은 못 하니 그냥 내가 이 바람을 맞아서 이겨내서 살아가야 된다 생각해서 많이 빌고 사셔요. 그쵸. 막아갈 거는 미리 막아가시고요. 네. 나중에 불 떨어지고 막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궁금한 거 하나 한 개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저희 증조할머니랑 그러니까 시댁 시할머니랑 저희 친정 아빠랑 하늘나라에 잘 올라가셨나요? 두 분이서 그건 구슬해야 알지. 아, 여기서 어떻게 알아. 아... 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뭘 해드린 것도 없다 그래. 뭘 해줬는데 잘 가셨는지. 아 저는 그냥 제사상 이렇게 그러 들으면은 제사상은 누구라도 차려요. 자 우리 무당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좋은 데 가시라고 길이라도 닦아드리고 해서 얼수절수 해서 보내드리는 거랑 아무것도 안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잘 가셨겠나 그건 몰라요 우리도 잘 갔는지 어떤지. 그래서 내가 정말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궁금하다면 구슬에서라도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어떻게 가셨는지는 알려드릴 수는 있으니 내가 효도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해서 진호 구슬에 계시면 돼요.